담배가 너무 비슷하네요. 난리. 창고문이 개방됐습니다. 불을 켜주다. 우리 상영 선생이 가신 분이다. 작품이 죽는다고 다시 여기 꺼내가 됩니다. 16살 날까지 이제 향후들이 많이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말 못해. 나는 30년 넘게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사진을 찍고 있는데 늘 마을 속에서 사람들을 사진을 담으면 생각했던 것들이 그동안 더 늦기 전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한 공간에서 보여주면서 마을 속에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사진이 모두 걸린 이후에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와서 보면서 달라지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화환을 보내주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큰 잔치가 된 줄 몰랐다. 정말 우리 마을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게 그 봉투를 주고 한 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마을 분들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마을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지에서 온 사람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분들도 감동을 했고 아, 시골 그 새마을 창고가 굉장히 노후되고 사용을 그 안 창고였는데 이 창고에다 감히 이런 사진을 걸어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마을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금 이 창고 자체가 바닥도 엉망이고 천장을 보면 더 엉망이죠. 근데 이 천장 자체가 오히려 더 좋다는 사람도 오히려 많았죠. 이 천장에 흘러내리는 아파트 작업들이 세월의 흔적을,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그야말로 예술 따는 이런 예술 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전진하고 한 것도 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 마을이 옛날에 살았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공동체 삶이 무너지고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마을 사진 찍은 것하고 현재 마을하고 많은 변화가 있죠. 마을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진 속에 지금 보면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요.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것들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는 거죠.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변화된 오늘의 모습과 많이 변화된 것들을 보이죠. 앞으로 10년 후면 아마도 지금의 농촌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거 떠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아마 농촌은 그 사람들이 없는 썰렁한 빈집만 남아있겠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을의 역사나 마을의 이야기들을 저도 사진을 지금 한 35년 동안 이제 했고 제가 찍는 사진은 농촌의 마을 그리고 농촌의 사람들 찍어왔는데 원래 사진한 사람들은 사실은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전시를 하는 애가 그것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게
마을 속으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사진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 문화공동체 회원들이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글로 표현한 것들을 그분들의 사진 옆에 이렇게 몇 곳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글로서 마을에서 살았던 8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시로 공천 노인들을 만나지만은, 어르신들을 만나지만은, 그 어르신들의 삶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이번에 이제 우리 문화문화 서선미 이사나, 문충선 이사나, 유은수 이사가 만나면서, 체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짧은 글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살아온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거죠. 촌스러운 전시죠. 선택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증검다리.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해내서 과거를 소환해내므로써 현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그리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엮어나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과 지금 현재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행정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은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행정은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매번 강조하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마을에 와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행정 업무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장은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그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생각하지를 그 못하고 있고 그 자산들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더 활발하게 사람들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보듬어주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죠. 문화운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죠. 예술을 한다 치고 내가 잠깐이 하면서 내쉬울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사람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아니 빨도 빠져있고 막 어째 자꾸 말도 지금 혼나고 빗나고 있잖아.